여러분들 살면서 한국은행에 들어가서 한국은행 상담을 하거나 일을 해본 적 있으세요? 저는 이번에 요트 사면서 한국은행에 다 갔습니다. 무슨 일이냐면 요트를 사서 외국에다가 돈을 보내야 되잖아요. 외국 유로라든가 달러라든가 이런 식으로 돈을 보내는데 그게 되게 간단할 줄 알았어요. 근데 이게 간단하면서도 복잡하더라고요. 뭐냐면 내가 그쪽 선주를 알고 있다. 그 선주한테 다이렉트로 산다. 또는 그쪽 회사에서 다이렉트로 제가 요트를 산다. 간단합니다. 돈 붙이면 됩니다. 계약서를 가지고 그쪽에 이제 신분증 이런 걸 다 가지고 이제 그 돈을 붙이면 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. 우리가 그 외국에 뭐 배 주인이 누군 줄 알고 대부분 다 이제 요트월드라든가 이런 쪽에서 보면은 중간에 이제 그 다 브로커가 있죠, 브로커가. 그래서 그 다이렉트로 배 주인을 만나서 돈을 붙이면은 간단합니다. 또 그쪽 배가 가지고 있는 회사를 가지고 이제 셀러죠. 셀러와 직접 이제 거래를 하면 간단한데 중간에 브로커를 끼게 되잖아요. 뭐 요트월드나 이런 데 보면 다 브로커가 있고 우리가 뭐 배 주인을 알 수는 없으니까. 그래서 그 브로커하고 거래를 하게 되면 이 돈이 안 가는 거예요. 왜냐하면 이제 그 삼자 지급이 되기 때문이지. 우리는 배는 A라는 셀러한테 사면서 돈은 브로커하게 되는 게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일을 하던 은행에서는 그런 걸 잘 몰라가지고 거의 일주일 이상, 일주일 반을 허비했어요. 근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다른 은행에 갔더니 하루 만에 이제 경험이 많은 이제 외환 거래 경험이 많은 그런 은행에 갔더니 아 그거는 한국은행에 가서 서류를 내고 인증을 받아서 보고서를 써서 인증을 받아오라는 거예요. 아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급해진 거죠. 날짜는 다 정해졌는데 한국은행에 가서 인증을 받는 게 또 며칠 걸릴지 모르니까 그래서 급히 한국은행에 갔습니다. 갔더니 또 담당자가 휴가 중인 거예요. 그래서 날짜는 없는데 화요일에 갔는데 휴가 중이라서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또 일주일을 또 까먹게 생긴 거죠. 와 그러니까 배 살 때는 여유 있게 사야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 이제 일을 대리하는 사람한테 어떤 서류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이제 각종 서류예요. 그러니까 그쪽 그 셀러의 아이디 카드에서 그쪽에 이제 주민등록증 같은 거죠. 그걸 받아야 되고 그쪽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받아야 되는 거죠. 그런 서류를 또 갑자기 또 다 필요하게 되고 이제 물론 뭐 이제 우리 사는 사람 한국에 있는 사는 사람의 인감증명서라든가 주민등록증 카피라든가 이런 게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근데 다행히 그 한국은행 직원이 나의 사정을 듣고 서류를 검토해서 재빨리 해줬어요. 처음에는 되게 웃겼어요. 그쪽에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보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. 우리도 이제 이탈리아 사업자 등록증을 처음 봤잖아요. 누가 봐도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맞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 증서를 받아가지고 은행에 갔더니 이제 삼자 지급 이제 브로커한테 돈을 주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 주인을 직접 알면 다이렉트로 보내는 건 문제가 전혀 없고 그러나 이제 브로커가 중간에 꼈을 때는 빨리 서류를 준비해서 한국은행에 가서 인증을 받으면 이제 일이 빨리 진행됩니다. 보통 한 2-3일 이내에 해결되더라고요. 그런데 이제 계약서서부터 그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그 계약서에 이제 이 돈을 브로커를 통해서 지급을 한다 하는 삼자 지급에 대한 내용이 또 있어야 됩니다. 그리고 사유서를 써야 돼요. 이렇게 해서 제가 인터넷에서 그걸 봤는데 뭐 셀러를 직접 알 수는 없고 브로커가 그걸 하기로 돼 있다 하고 또 브로커가 나와 있는 그 이제 그 대리한다 하는 그 이 브로커가 그 셀러를 대리한다는 어떤 그런 증서가 있어야 되고
뭐 서류가 한 뭉치가 필요합니다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한국은행에 갔다 왔고, 이제 그 제가 이제 거래하는 은행에 가서 돈을 지급하는데 이제 전혀 문제가 없게 됐습니다. 그런데 또 이제 있죠. 문제가 또 하나는 우리 부부가 둘 다 이탈리아를 가잖아요. 대신해 줄 사람이 없는 거죠. 그러면 누군가에게 위임장,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어머님한테 위임장을 써서 어머님이 이제 은행에 가서 할 수 있게끔. 그러니까 노인네가 도장하고 통장만 가지고 가면 할 수 있도록 은행에서 미리 다 조치를 해 놓는 거죠. 그리고 또 하나 알게 된 게 그 네이버에 나온 환율하고는 또 은행 환율하고는 다르더라고요. 환율이 더 싸더라고요. 그래서 그 네이버 환율 볼 게 아니라, 물론 그것도 이제 기준이 돼 있지만, 은행에 가서 벽에 이렇게 은행 벽에다가 이렇게 환율이 써 있잖아요. 그걸 보고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돈을 보내면 수수료가 발생해요.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에서 중간은행으로 보내는 수수료, 중간은행에서 이탈리아 은행으로 가는 수수료, 두 번의 수수료를 미리 우리가 내야 돼요. 안 그러면 그 보낸 돈이 제대로 가지 않고 수수료가 빠져버리니까. 근데 그게 또 이탈리아 가도 이탈리아에서 받은 은행에서 그 개인한테 또 돈을 지급하는 거는 또 수수료가 있는 모양이에요.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거고, 이제 두 번의 수수료는 우리가 내겠다고 은행에다 얘기를 해줘야 되죠. 안 그러면 그 수수료만큼 또 돈이 빠지는 겁니다. 복잡합니다. 복잡합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은행에서 또 한국은행에서 묻더라고요. 배 어떤 그 구매 과정이 어떻게 됐느냐. 그래서 설명을 했죠.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배를 보고 이제 그 배가 그쪽 회사에다 연락을 해서 그쪽 회사에서 동영상이라든가 비디오 비지팅을 해서 그 배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고 우리가 이제 계약금을 보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이탈리아나 또 외국 가서 직접 가서 그 배를 보고 마음에 들면 그 이제 잔금, 그러니까 이제 배값 전부 100%를 보내는 거고, 아니면 10% 냈던 보증금을 돌려받는 거고, 그럴 때 이제 돈을 100% 내고 나면 그쪽에서 이제 인보이스 하고 그 배에 대한 어떤 그 이제 배 주인 등록을 이제 저한테로 옮겨주는 거죠. 그럼 그 인보이스하고 등록증을 가지고 제가 이번에 또 되게 특이한 걸 했는데, 대부분 다 지금까지는 임시 선박 국적 증서, 그죠? 임시 선박 국적 증서를 지금까지는 그 나라의 영사관에서 또는 대사관에서 처리를 했어요. 근데 제가 이제 자세히 보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되더라고요. 임시 선박 국적 증서를 우리나라의 무슨 무슨 지방 해양 수산청에서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해양수산청 직원한테 전화를 해놓고 이제 미리 이메일 주소를 받아가지고 그 서류를 공공지방 해양수산청 그 담당 직원한테 보내면 그 직원이 보고서는 임시 선박 국적 증서를 이제 국문 또 영문 두 가지로 해서 보내주는 거죠. 그래서 그 임시 선박 국적 증서를 받고 이제 출국 신고를 해야지만 출국 신고가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보험도 있어요. 보험도 그 나라에서 보험 해주는 경우 있는데, 이번에 저는 이상하게 그 독일 보험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, 왜 배 살 때 예전에는 10만원짜리 보험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13만 5천원인가 이렇게 올랐더라고요. 그래서 그 임시 보험을 가지고 출항할 수 있어요. 근데 이제 보니까 어떤 한국에 갔을 땐 그 보험증이 없으면 벌금을 물린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 보험증이 꼭 있어야 되겠더라고요. 그래서 영문으로 발행해 주면 좋은데, 안 그러면 뭐 어쨌든 그 보험 증서에 뭐 인슈어런스라고 한 줄 들어가 있고 하니까 그걸 이제 밀면 되는 거죠. 그래서 그런 보험 증서도 있어야 되고.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로서 드디어 이제 은행 관계는 다 끝났습니다. 그리고 이제 28일 날 출국인데, 제가 29일이면 그쪽에 그 제가 배를 살 항구에 도착합니다. 그래서 30일 날 서베이, 그러니까 배 주인, 그 다음에 검사원, 그 다음에 브로카, 저까지 다 있는 이제 그 구성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서베이를 해서 이제 마음에 들면 제가 30일이나 2월 1일 날 돈을 붙이면 이제 그 배가 제 배가 되는 거겠죠. 드디어.
맨땅에 헤딩하면서 엄청 많이 배웠습니다. 이제는 뭐 유럽에서 배 사는 거는 그냥 어떻게 사는지 대강 알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또 지금까지 동영상을 찍어 올린 걸 자세히 보시면 유럽에서 배 사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. 누구라도 살 수 있습니다. 이게 무슨 뭐 브로커, 한국 브로커라든가 또는 뭐 이게 돈 벌기가 되게 어렵다 그렇지 않습니다. 그냥 시간만 좀 쓰면 답이 있더라고요. 아우, 그동안 이제 신경을 많이 썼더니 또 그쪽이 이제 시차가 있으니까 뭐 밤에 하고 새벽에 하고 이러다 보니까 위장도 좀 안 좋아지고 했는데 오늘은 좀 두 발 쭉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로 선상생활 5일째 어떻습니까? 할만합니까? 그러니까 뭐 쉬어서 뭐 기분이죠? 맨날 살다시피 하는데 근데 거기는 이제 전기랑 인터넷을 쓰기가 쉽지 않아요. 없어요, 인터넷은 아예. 저거를 다 다운받아서 꼬맹이가 계속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고 희나 와이파이 펑펑 쓰면서 연습이 제대로 되는 거 이거 연습 자체가 헛거 아닌가?